번은 왼쪽에서 이렇게 구부려서 벽에다 붙이세요. 자, 불안하시면 한 번 더 내리셔도 됩니다. 네, 다시 반대편으로 네, 집어넣으셔서 쭉 내려주시면 쭉.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 자,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예. 이제 새로운 실리콘을 싸놔야 되니까 마스킹 테이프로 옆에 보양을 해줘야 되죠. 여기에만 써야 되고 옆에 묻으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건 이걸 꼭 이렇게 하셔야 아주 예쁘게 나오고. 그 지금 0.5mm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여러분이 실리콘 원하는 굵기 그 정도 간격만 벌려서 붙이시면 돼요. 이 실리콘 건에다 장착을 하시고 요 꽃갈 모양의 모서리를 잘라주시는데요. 똑바로 자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셔야. 이거 중요하구나. 요겁니다, 요거. 중요한 팁이야, 예. 이거는. 쏘실 때는 제가 이렇게 직각으로 들고 있죠. 그러면 요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고 예. 이 위쪽으로 예. 올라오게 예. 하고 모서리에 대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잘한다. 당황하지 마세요. 잘한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테이핑을 했잖아요. 그냥 더 위에 더 쏴도 돼요. 집에 여기 막 울퉁불퉁 지금 난리 났거든요. 안 예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되죠. 아, 아직까지 당황. 자, 보시죠. 자, 보세요. 앞에가 실리콘이 붙어 있어요. 얘를 바닥면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고 위에서 여기 모서리를 여기다 대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웬만하면 하나 사시네. 아, 이거 사야 됐다. 사, 이거 사. 손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마. 자, 지금 여기도 지금 울퉁불퉁. 예, 울퉁불퉁 하는 게 이거 신경 쓰지 말아요. 네, 옆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보이거든요. 예,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안 예쁘지, 뭐 어떡하지? 신경 쓰지 말아요. 네. 자, 중요한 거는 실리콘이 마르기 전에 테이프를 떼어내시는데 테이프를 떼어내실 때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을. 실리콘 바른 데서 바깥쪽으로 향하게 그게 또 각을 좋아하네. 이렇게 잡고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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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이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우리가 감사다. 자, 좋네. 그러면 이제 보시죠. 테이프가 이렇게 닿아가지고 실리콘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또 이걸 쓰시면 되세요. 한 번 더 여기서 실리콘을 쏘고 테이프를 뜯어내면 그 두께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네. 한 번 떼어내고 한 번 더 긁어주면 네. 마무리가 되겠네요. 깔끔해.